그, 아, 잠깐만. 괜찮아요? 뭔가 그 내 몸 이상해? 다 점집 다녀봤어요, 언니? 저요? 네. 좀 위험하다 그랬는데, 언니야. 왜요? 아니, 안 다녀봤는데. 근데 왜 지금, 몸이요? 네. 아, 왜 그러지? 그것도 그런가? 잠시만요. 언니 위험하다 그러는데. 어디가요? 몸이요? 사고도 조심해야 돼요. 사고? 네. 이런 거 말해도 되는 아, 거야? 괜찮아요. 잠시만요. 사장님! 근데, 이런 걸 말해도 되는 거야? 안 좋은가? 안되네. 괜찮은데? 안 좋은데? 위험한데? 말해도 되는 거야? 응. 말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어떡해. 왜요? 그 언니한테 보이는 게 지금 저승사자가 보이거든요. 내 옆에요? 어떡하든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처음인데. 무슨 벌점이 났다고 그러는데, 언니? 발정? 발정이 아니고 벌점이요, 벌점. 그게 뭐지? 그러니까 벌점. 벌점. 하늘의 벌점. 조상의 벌점. 그런 게 있는데 어디 그럼 윗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벌전이라고 그러시네? 네, 집에, 정확히.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 혹시 언니 가족이나 언니나 무슨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근데 뭐 붙어 왔는데 내가? 언니? 언제요? 장례식장. 근데 누가 지인분이나 누가 분명히 같이 붙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언니가 지금 저도 그렇고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벌렁벌렁하고 지금 자꾸 저는 사지가 떨리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저승사자 한 분이 보이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지금 좋지 않은 운기가 지금 자꾸 보여요, 자꾸만. 어떻게 돼? 장례식장 간 적은 없고, 제가 납골당 간 적은 있거든. 거기 누구 납골당이야? 할머니랑 다른 그 고모랑 이렇게 있는 거기 성남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뭐 붙어왔나 봐네. 그럼 어떡해? 잠깐만요. 다른 사람 그 묘도 갔었어요? 그러면 그 할머니 닦고. 말고? 네. 친정은? 친정이요? 장례식장은 안 갔는데. 분명 붙어왔네. 그 할머니 납골당 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할머니가? 예, 네, 그 자리 제대로 알아보고 가신 거예요? 아니, 원래 그냥
갱신한 거라 묘가 아니라 그냥 납골 하는 거. 예,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근데 뭔가 잘못됐다 그러시네 자꾸만. 거기가? 그리고 거기서 언니가 뭔가 이렇게 붙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 그리고 되게 안 좋아요. 그 아, 거기서 분명히 다른 사람 것도 있잖아요. 옆에도 거기서 언니가 같이 붙어왔다 그러시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분명히 다른 사람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보여요. 안 된 걸로 보여요. 거기서 이렇게 같이 따라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저도 지금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만 보여요. 좀 더 자세히 조금만 더 볼게요. 거기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갔을 때? 아니요. 아,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장례식장엔 사람이 많았고. 아. 거기 왜냐면 닭골탕 밑에 장례식장이잖아요. 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유, 와. 거기서부터 왔구나. 그래서 항상, 뭔가. 장례식장이고 이렇게 조금 뭔가 상갓집 안 좋은데 안 좋진 않죠. 돌아가신 분을 뭐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 갔을 때 언니한테 뭔가 이렇게 붙어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좀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 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됐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 뭘 안 하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좀 위험한 걸로 보여요. 몸적으로 사고수로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질병수는 아니고 사고수로 좀 언니한테 몸을 치겠다 이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최근에 가긴 했는데 제가 두 번 갔거든요. 혼자 한 번 가고 부모님이랑 한 번 갔는데 제가 원래 이번 연도에 좀 안 좋았어요. 수술을 했고 지금 여기 난소 쪽, 생식기 쪽이 안 좋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다음 달 그거 잘 잡으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것도 좀 물어보고 왜냐면 언니가 지금 인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나를 잘못 잡아서 하는 것도 되게 안 좋거든요.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지? 무슨 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어쨌든 그 지금 붙은 걸 떼어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 걸 좀 하셔야 돼요, 언니. 어떤 거? 뭐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런 떼어내는 방법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뭐 이런 거? 그쵸. 그런 걸 좀 하셔야 돼요, 언니. 왜냐면 지금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다 보니 제가 제 몸적으로도 이렇게 반응이 세게 온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안 좋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지금 아까 촬영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답답하고 울렁울렁하고 몸 제가 원래 이렇게 안 해드리는데 그렇게 한 거는 진짜 조금 뭔가 위험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은 뭔가 가족점을 보기보다도 언니는 지금 몸을 먼저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그 같이 가신 분 또 누구시죠? 엄마, 아빠. 아, 어머니, 아버지 같이 네. 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가고? 네, 제가 먼저 혼자 갔고. 혼자 갔을 때도 장례식장 하고 있었어요? 혼자 갔을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지금 혼자 갔을 때 이렇게 붙어온 걸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가족보다도 본인 먼저 신경 쓰라 했잖아요. 네. 네, 혼자 갔을 때 그렇게 된 걸로 보여서 괜히 간다. 왜냐면 이거는 재수술 때문에 처음에 좀 잘못돼가지고 계속 이번 2월달부터 계속 그러다 8월달에 재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요? 얼굴. 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할머니한테 그냥 원래 자주 못 가다가 근데 지금은 저기 몸적으로 봤을 땐 여기가 더 안 좋아요. 난소 쪽이.
맞아요. 그래서 막 완전 위급한 그건 아닌데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거 재수하고 아무튼 해서 다음 달쯤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날짜도 그래서 좀 언제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촬영 끝나고 한번 날짜를 좀 봐드릴게요. 아, 언제쯤이 네네. 좋을지 네네네. 조금 길어지니까 네. 그리고 난소 쪽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난소 쪽 이거 하실 때는 분명히 앞전에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을 써서 지금 안 좋은 거 붙어 있는 걸 좀 떼어내셔야지만 이게 좀 잘 된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거 하실 때 윤곽은 좀 괜찮은데 난소 하실 때 조금 위험한 걸로 보여요. 이거는 수술 또 언제 하셔야 돼요?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언니가 좀 버티기가 좀 할 때. 아, 수술할 때? 그러면 수술하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게 병원이 제가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지금 아직 확실히 안 정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조금... 네. 아, 그 병원도... 병원도 잘 알아보셔야죠. 그 둘 중... 의사도 잘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한 명은 여자 의사고 한 명은 남자 의사거든요. 병원 이름만 말해도 되나? 네. 근데 지금 저 여기 카메라 보고 있으니까 그 저 적어주세요. 아, 여기는 여기. 아, 또 여기 여자 남자. 그래도 여기서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그걸 떼어내야지만 그 수술이 잘 된다 그러시네. 둘 중에 아무 데나 상관없대요? 네,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날짜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시간대랑. 아... 그거 좀 잘 잡으시면 괜찮다 그랬어요. 그 이거 날짜는 이따가 한번 봐주신다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이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일적인 거랑 그리고 남자친구는 작년에 헤어졌는데 그 계속 작년 말부터 이분도 계속 뭐 안 좋고 그래서 결혼이나 이런 거 그 전체적으로 궁금한데 언니야 근데 우울증도 있다. 맞아요. 제가 좀 심해. 근데 그게 지금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언니한테 점점 안 좋아진다 하거든요.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만 뭐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를 자꾸 탓을 해요. 스스로 자꾸 파고들고 스스로 잘못했다 뭔가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 우울증 아니 우울증이 오고 자꾸 나 혼자서 눈물도 많아지고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걸 자기 탓으로 돌리네, 언니는. 아이고. 근데 언니야 잘못이 아닌데, 마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못도 마치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을 자꾸 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면은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 남 탓도 하면 안 되겠지만 본인한테 너무 그렇게 어찌 보면 마음의 학대를 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내가 진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걸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가 그렇게 안 그랬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마음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꾸 어찌 보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도 왔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셔서 왔는데 오신 건 잘했지만
지금 저거 때문에 다른 걸 못 물어보겠어. 그쵸.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라 그래요. 그리고 언니가 그 살아오면서 무슨 트라우마가 또 있었나 봐.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 그러네. 연애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다 그러네요. 그걸 좀 극복을 하셔야겠네요, 언니가. 근데 남자가 예전에 계속 있었는데 남자를 만나긴 하려나? 지금 사실 막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은 없지만 네. 그 얘기하신 것처럼 네. 약간 마음이 외롭고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점점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좀 달라붙은 그런 귀들이 있으니 점점 본인에게 그럼 이게 더 전에 붙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번에 뭔가 거기 장례식장 그쪽 그 지나면서 더 해서 아마 좀 그런 마음이 더 들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마음의 병이 있으면 몸의 병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걸 수술하면 정말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대도 잘 보셔야 되고 조금 많이 잘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걸 보여요. 그리고 언니는 꼭 제가 뭘 하라는 소리는 저도 잘 받아는 편인데 언니는 하셔야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하는 게 정확히 뭐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도 애동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많이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떼어내는 그런 구술하고 이렇게 조상님들도 천도해드릴 분은 천도를 해드리고 그런 도와달라고 이렇게 아 그런 거 네 그리고 제가 자세한 거는 또 여쭤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그러면 저 일 같은 거는 지금 하면 안 되나? 일은 근데 지금 당장 너무 많이 힘드세요. 그거 아니면은 조금 몸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몸수로 친다 이렇게 계속 나와서 건강을 해야 일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강 먼저 쓰셔야 돼요. 지금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건강과 마음과 정신이 다 같이 건강을 해야지 네. 뭘 하든지 다 잘 풀린다고 하시니까. 연애적으로도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연애가 바르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우울한 상태면은 남자도 그만큼 우울한 사람이 달라붙어요. 아. 예. 네. 지금 기준님한테 그래요. 뭐야. 그러면, 결혼은 하나? 제가? 그것도 궁금해. 결혼도 건강해야지 결혼을. 아, 진짜 지금 위험해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이게 엄청 약간 심각한 그런 거죠. 막, 정말 심하면, 막, 잘못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인 거죠. 조금.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다 방법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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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둘 중에 상관은 어때요? 제가 이거 그리고 이분 선생님 뭐 성함도 알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그럼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날짜랑 그런 거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어쨌든 전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다른 것도 네. 근데 막 그런 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언제 내년은 괜찮다 뭐 이런 거 또 얘 때문에 아예 안 보이나 봐요. 이게 당장 급하니까 아. 네. 왜냐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너무 위험하니까 사실 언제 본인의 운기가 좋을지언정 다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운기가 미래의 운기가 좋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안도하고 있으면 다 받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다 하기 나름이고 선택하기 나름이고 그 대신에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지 다음 결과가 좋고 그 미래가 더 좋아지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저는 다른 근데 부모님도 같이 갔는데 부모님은 괜찮나? 성함 한번 적어주세요. 나이가 있으셔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은 좀 괜찮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근데 나이가 네. 좀 있으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써볼까? 49년생, 43년생. 근데 이제 제가 혼자거든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언니가 예민한 것도 있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를 파고들 때 그 뭔가 일적으로 파고들면 그게 장점이지만 우울한 거를 우울한 고민이나 생각을 가지고 파고들면 안 좋죠. 어머님이 조금 언니하고 어머니를 좀 닮았네. 그리고 고민하는 것도 예민한 것도 엄마를 닮아서 엄마야가 조금 앞으로는 좀 치매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너무 고민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이게 치매 질환까지 오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정신을 좀 편안하게 좀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어머님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는 거를 좀 내려놓으셔야지 그런 정신 질환이 안 온다. 이분들은 거기서 붙은 건 없어요. 네, 언니와가 좀 지금 있거든요.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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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될까? 한 개 될까? 네? 두 개 될까? 한 개 될까? 두 개. 아빠야, 못 났어요? 아빠야, 잘못한 거 있어? 잘못한 게 조금 있는데, 고민되네. 말해줘야 되나? 불쌍해요. 근데 아빠야 좀 불쌍해. 마음가짐이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자꾸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되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꾸 수그려들고 내 가정에서 쉴 곳이 없죠. 마음이 아프고 마음 다쳤어요. 건강은 괜찮나? 근데 왜 그랬어요? 네? 왜 아픈 말 있어요, 엄마? 네? 엄마가 아빠한테 아픈 말 있어. 아픈 말? 여기 해서? 아프게 했어. 아. 대못이 박았다 그래. 좀 말할 때요, 사랑해요 말을 안 하고 눈물나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빠야 마음이 나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나 속상하고 너무 눈물 나고 어디다가 얘기할 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데 너무 속상해서 나 진짜 말할 것도 없는데 너무 울고 싶대요. 아빠 아빠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자꾸 울고 싶대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한테? 너무 많이 상식이 오시는데? 아, 진짜. 아, 근데. 아버님이. 따님한테 조금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저한테? 네. 아, 근데 아빠도 잘하고 있는데. 네, 뭐라고 하긴. 아버지도 좀 못났다고 이제 아저씨 분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조금 뭔지 알 것 같아. 말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근데 조금 아버님이 생각보다 기준님께서 아시는 것보다 정말 크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혼자서도 많이 오셨다 그러시고. 아무래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못 다른 거는 괜찮고. 마음의 상처가 좀 제일 크시다, 지금. 정말, 따님을 되게, 아끼세요. 사랑한다는 것보다 내 자식 너무 아낀다고 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있으시고, 근데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다. 네, 지금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좀 잘 하시는 게 좀 효도를 하시고 마음으로 좀 사랑을 많이 해드리는 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드리는 게 언니와 미래에도 좋겠다. 후회가 없다 그래. 언니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걸로 보여요. 지금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눈물과 후회를 흘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 건강하게 잘 효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렇게 이름이랑 써드리면 저랑 그래도 맞는지 괜찮은지 볼 수 있어요? 궁합. 이름. 네. 아니 왜냐면. 근데 엄마야 그 남자 만나봤자 사람 없어. 저요? 그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남자가 이름... 언니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소용 없다니까.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게 이름이 똑같은데 이 두 명인데 이름이 똑같은데 두 분 중에서는 이분이 그나마 나은데. 아. 걔는 오래 만났던 걔가. 이분은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나와요. 그 이분은. 이분은 잘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본인의 인연은 아니고 흘러가는 인연이다. 이렇게 나와요. 흘러가는 인연이다. 만나도 흘러가는 인연이다. 그 마음 고생이 제가 마음 고생을 조금 하겠다. 그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건 아니지만 결혼 같은 거는 제가 하게 되면 언제쯤 뭐 이런 게 있어 하긴 하는지 먼저 살고 보셔야지 언니. 그게 더 중요하니까. 네. 아까 얘기한 거. 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결혼을 하죠. 죽어서 결혼할 수는 없어요. 뭐 죽어서 결혼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구술하는 것도 있지만 언니가 살아야지 결혼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뭐지? 이거 얘기해 주시면 그거는 뭐 어떤 게 좋은지 얘기해 주신다고 했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제가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궁금한 거. 아, 이것 때문에 막 이것저것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그 날짜랑 근데 본인이 그렇게 날짜를 계속 생각하고 불안하잖아요. 직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상님께서도 도와주시려고 자꾸 뭔가 이렇게 표식을 주셔가지고 본인이 계속 지금 뭔가 이걸 날짜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알아서. 이거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본인도 조금씩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조상님께서 표식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잡고 가셔야지 아니면 크게 탈이 나요. 안 좋아져요. 건강수로도. 저도 그런 지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